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재난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종철 심사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난상환유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앱에서 재난상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환유예는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최장 12개월 동안 변제금 납부를 유예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재난상환유예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업로드한 재난상환유예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앱을 이용하여 재난상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을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시면 개인 채무 조정을 이행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 화면 기준으로 왼쪽 상단에 납입유예를 누르면 재조정 안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재난상환유예 제도는 세 가지의 재조정 제도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제도 중 가운데에 있는 재난상환유예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재난상환유예 안내 페이지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천천히 지원 자격, 대상, 내용을 읽어보시고 아래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셨다면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옵니다. 필수로 표시되어 있는 약관은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동의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은 재난상환유예 신청서 작성 화면입니다. 재난상환유예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 단계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데요. 신청서상에서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적고 지원 대상 여부 보기 중에서 한 가지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월 평균 소득은 원 단위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재난 특별관리 지역 등 거주자,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자, 기타 소득 감소가 있습니다. 선택 여부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특별관리지역 거주자를 누르면 하단의 필요서류 안내에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앞 뒷면 중 1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난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제출하시기 편한 서류를 골라 신청 이후 아래 팩스 번호로 발송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되어 이를 선택하게 되면 입원치료통지서, 확진 및 격리통지서 중 일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에 확진되신 경우 위의 서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아래 팩스 번호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감소를 체크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매출 또는 소득이 전년 평균 대비 또는 전월 대비 1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벤사나 포스에서 확인된 매출 내역서로 이를 증빙하실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나 급여 거래 내역서, 원천 징수 영수 증,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일용 근로자의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하단 빈칸에 적어주시는 것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서 재난상환유예를 신청해보았습니다. 앱으로 재난상환유예를 신청하실 때 본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